아, 최정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다 대변해주고 또 우리에게 직업도 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연추 지역 요 한인들 마을에 30개 정도의 또 소학교들을 이제 세워요. 아이들을 가르쳐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이제 보신 거죠. 그 크라스키노 근처인데요. 거기 가면 지신호 기념비가 서 있거든요. 그 가수 서태지 아시죠? 네,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. 네, 그분이 세웠어요. 어, 진짜요? 네. 일본에 지금 저 이토 히로부미라는 저 거학을 우리가 잡자. 잡지 못하면 우리가 자결하자. 이러면서 손가락 자르자. 단지 동맹 그 멤버들의 든든한 이제 이 뒷배였던 거죠, 최장 선생님이.